은 이제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본 리딩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리딩을 많이 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많이 터놓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교감이 잘 됐고요.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런 걸로 어쨌든 뭔가의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딜레이되면 서로가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끝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이제 그런 의견들을 감독님과 앉아서 잘 조율을 하고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이런 교집합을 잘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. 뭐 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고향이 강릉인데 제가 강릉에서 많이 좀 태닝을 했어요. 우통을 좀 벗고 이렇게 야영을 할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. 그 장소에서 이렇게 많이 다 벗은 것도 아니고요. 아무튼 이렇게 우통도 이렇게 우통 정도만 이렇게 깐 상태에서 아침에 이렇게 많이 구보도 하고 그냥 군인 같이 이렇게 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제가 굉장히 까맣게 나오는데 분장을 한게 아니에요. 진짜 1도 메이크업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때 촬영하기는 조금 편했지만은 피부가 좀 많이 상하고 다쳤던 좀 기억은 있네요.